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지식 막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좀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지금 한겨레 조홍섭 기자님의 물바람 숲이라는 웹진입니다. 근데 기사가 좋아서 가져왔는데, 개코 원숭이는 왜 죽은 새끼를 열흘씩 돌보나? 이게 개코 원숭인데, 죽은 새끼를 계속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지금 아기가 새끼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차크마 개코 원숭이, 산 새끼라면 이렇게 배를 쥐고 이동하지 않는다. 새끼가 죽은 걸 안다는 뜻이다. 진짜 모성이라는 거는 진짜 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볼까요? 영장류 가운데는 죽은 새끼를 며칠씩 끌고 다니면서 털을 고르고 몸을 닦아주는 행동을 하는 어미가 적지 않다. 이들은 새끼의 죽음을 아는 걸까? 안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알레시아 카터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박사 등 국제 연구진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13년 동안 차크마 개코 원숭이를 현장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를 12건, 12건이나 관찰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죽은 새끼에 관한 이런 연구를 해봤나 봅니다. 그래서 동물 행동을 이제, 동물 행동학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관찰 결과 나미비아 사막에서 20에서 100마리 정도의 우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이 원숭이 어미는 죽은 새끼를 1시간에서 10일까지 평균 3, 4일 동안 데리고 다녔다. 참,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쵸? 가장 긴 기간 죽은 새끼를 놓지 않은 개코 원숭이 갯배에 관한 연구자들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죽은 7달짜리 수컷 새끼의 배에는 내장이 보이는 큰 상처가 났다. 어미에게도 큰 상처가 난 것으로 보아 다른 수컷의 공격을 받은 것 같다. 아휴. 그 다른 수컷이 새끼를 죽이고 어미도 공격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쵸? 뭔가, 끔찍한 짓을 하죠. 첫날 어미는 새끼의 상처를 핥아서 정돈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의 가장자리에 두고 접근하는 다른 원숭이를 쫓아냈다. 아직까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러는 거죠. 잠깐 먹이를 먹으러 갔다 오는 것을 빼고는 새끼 사체를 지켰다. 갭의 수컷 친구 또는 배우자가 관찰한 연구자도 쫓아냈다. 8, 9일째 되자 죽음이 말라 피부와 골격만 남았다. 막 썩은 냄새도 나고 시작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먹이터까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열흘째 오후 갭은 새끼를 떠났다. 이게 열흘이 되니까 비로소 새끼를 포기를 했네요. 사체를,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참. 이게 죽은 새끼를 안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나이에 새끼를 업은 동료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 이건 지금, 그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무리하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연구자들은 어미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죽은 새끼의 털을 고르는 행동을 했다. 어미는 새끼가 죽은 걸 모르는 걸까? 새끼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차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우리가 개코 원숭이가 아닌 이상 그 개코 원숭이의 심리 같은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논쟁의 거리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미가 죽은 새끼의 팔 하나만 잡고 땅에서 끌고 가는 등 살아있는 새끼를 다룰 때 전혀 볼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죽은 새끼라면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겠죠, 그렇죠? 죽은 줄 안다면 그렇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죠. 죽은 줄 안다면 또왜 그럼 이런 행동을 하냐? 연구자인 카터 박사는 원숭이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이 있지만 가장 그럴 듯한 것은 어미의 양육 행동이 죽은 뒤에도 연장된다는 가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가 죽은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어미와 새끼의 유대가 너무나 강한 선택 압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포유류, 특히 포유류는요, 젖을 떼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태어나서 아이를 돌보는 그 열심히 돌봐서 초기에 그쵸? 생존 확률을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적어도 젖을 먹이는 동안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호, 모성 본능이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모성 본능이 없는 어미라고 한다면 새끼를 그냥 방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새끼가 생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성애도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진짜 다른 어떤 동물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양육을 필요로 하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한 개체로서 활동을 하는 데까지 그거를 잘 보살펴 주려면 적어도 13년, 그죠? 한 13년, 14년, 사춘기 때 넘기면 2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론이겠죠? 그래서 너무나 강한 선택 압력이기 때문에 일단 형성되면 그 유대를 끊기 힘들다. 하지만 왜 일부 어미만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불확실하고 아마도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그렇죠. 그건 그렇겠죠. 이게 모성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진화론적인 것으로, 유전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새끼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구자들은 유대 가설 말고도 어미가 새끼를 잃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주감을 놓지 못한다는 설명도 유력하다. 어미가 얼마나 오래 새끼의 사체를 돌보는지는 어미의 나이, 새끼의 사인, 어떻게 죽었는지, 기후 조건 등에 달렸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그러니까 빨리 썩는 그런 상황이라면 금방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탈하겠죠. 그래서 카타 박사는 다른 영장류는 훨씬 오래 죽은 새끼를 끌고 다닌다. 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팬지와 일본 원숭이는 한달 이상 그런 행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역시 영장류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차크마 개코 원숭이는 하루 6km의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친 사막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새끼를 데리고 다니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불쌍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죽음에 대한 동물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동물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아는가? 동물도 슬퍼하는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행동과 인식은 진화적으로 어디서 기여했나? 같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너무 좋다. 그것도 그러네요. 이런 새끼의 죽음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을 조금 뭐랄까 연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 특히 그런 뭐 인간의 종교의 진화 이런 것도 보면 종교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도 나중에 확대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그런 복잡한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것도 밝혀지겠죠. 근데 그냥 우리 인간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개코 원숭이의 행동에, 어미의 행동에 강하게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이죠, 미련. 우리 인간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아이 자신의 아이가 자기의 유전자를 적어도 50%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자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한 존재가 하면 자신의 일부가 죽은 것 그것보다 더한 상실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러면 진짜 납득하기 힘들죠, 그죠? 아이가 죽으면, 그죠? 아, 참, 이렇게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그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개코 원숭이가 왜 죽은 자식을 이렇게 열흘씩 품고 다니는지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예. 아, 참, 역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참, 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무료니까요. 이 기회에 교양 지식 채널 하나 키워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